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8월 첫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 박태윤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전염병이 확정을 부리고 우주와 어려운 경제사항 등 뜻하지 않는 세상의 혼란을 맞아 우리 모두가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안에서 혼란을 무사히 겪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은 많은 이웃과 사람들이 이름으로 제 사람을 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안에 그를 위한 사랑과 성경이 넘쳐나게 하시고 함께 웃고 웃는 교회가 되게 주님. 저는 이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도 이런 일 저런 가정에 있어서 참고하지 못한 신적 또한 세상 일에 바빠 보지 못한 인제 자녀들이 소리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절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인도를 다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여. 모든 유산과 우리의 편안함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11장 1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357번입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남자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가 쓰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전해준 설교 말씀을 들었지요. 교회에서 남자는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고린도 사회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관습을 거절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무엇을 쓰고 있었죠. 바울은 그런 관습을 거절하고 교회 안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음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남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라고 권면했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정결한 부인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고린도 사회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관습을 거절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무엇을 씀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라고 권면하였죠. 바울은 결론적으로 머리에 무엇을 쓰거나 쓰지 않는 것을 관습으로 만들기보다는 스스로 판단에 맡겨서 다만 무엇은 살려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라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순간 공동체 구성원들은 상처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고향에 잠깐 가서 어머니 기일을 맞아서 집안 청소를 하면서 제가 큰 소리를 좀 냈다가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했다가 상처 입은 동생들의 마음을 지켜볼 수 있어서 몹시 묵상했던 그 말씀이 무색해질 정도로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서 너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나와 공동체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생각하며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저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애쓰셔서 성공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주도권을 내가 잡으려 하지 않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뜻을 따름으로써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세워가려는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지난주 말씀에서 설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내가 칭찬한다 라고 말하며 시작했죠.
11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라고 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부터 34절까지 두 번째 설교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결코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칭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며 시작해요. 바울이 칭찬할 수 없었던 17절에 내가 칭찬하지 않는다 너희를, 22절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를 칭찬하지, 너희를 칭찬하랴 결코 칭찬할 수 없다 라고 말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결코 칭찬할 수 없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오늘 말씀에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칭찬할 수 없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뭘까요? 17절부터 34절에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문단 구분을 좀 해보죠. 시작은 칭찬할 수 없는 현실을 소개합니다. 뭐죠? 고린도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성만찬은 성만찬이 아니다, 주의 만찬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주의 만찬이 아니다. 분명히 주께서 바울에게 명해 주셨고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을 시행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성만찬을 보니까 이건 성만찬이 아니야, 내가 말해준 성만찬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설교의 도입부죠. 고린도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성만찬, 주의 만찬이 주의 만찬이 아닌 이유, 아니다라고 평가한 이유를 21절부터 22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21절 이는 왜냐하면 이유를 밝힌 다음에는 주의 만찬이 가지고 있는,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었던 그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를 소개해줘요. 23절부터 32절까지 주의 만찬은 이런 것이야, 주의 만찬은 이렇게 해야 돼, 적용 예까지 32절까지 소개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결론, 너희들의 성만찬이, 주의 만찬이, 너희들이 행하는 주의 만찬이 주의 만찬 되려면 뭐해라? 33절 기다려라. 누구를? 서로를.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기다렸다가 뭐하라? 주의 만찬을 시행하라.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주의 만찬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 그게 뭐죠? 21절에서 22절 이유 문단에서 밝혀줬죠. 기다리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를? 가난한 자를,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이 교회에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주의 성만찬도 문제지만 주의 성만찬에서 드러난 무엇을 지적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 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주의 만찬은 도구예요. 그걸 왜 거론했죠?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주의 만찬도 제대로 여겼지만 주의 만찬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교회 안에 차별이에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주의 만찬을 통해서 드러난 고린도 교회 안의 차별 문제를 앞부분에서 설교 앞부분에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노출시켰던 성도 간 차별 문제를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보고 우리 교회에는 성도 간에 이런 차별이 없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권면하는 바 교회 안에 차별을 극복하게 하는 대안으로서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해야지만 교회 안에 차별 문제를 성만찬을 통해서 드러난 차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주의 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 차별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 되는 그렇게 말씀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의 만찬에서 드러난 교회 안의 차별 문제를 좀 살펴보지요. 이제 주의 만찬을 시행하는 고린도 교회 형편에 집중해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아서 가르쳐 준 대로 주의 만찬을 시행하고 있었지요. 주의 만찬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만찬을 시행하면서 무엇을 겪고 있어요? 18절을 보세요. 너희가 교회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내가 들었다. 모여서 주의 만찬을 행하는데 그 주의 만찬을 행함에 있어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런데 그 분쟁을 듣고 보니까 그 분쟁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다. 어느 정도 믿는다. 무엇을 믿어요?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분쟁이 있다면 주의 만찬은 먹을 수 있다 없다. 그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20절에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먹는 주의 만찬은 만찬이 아니다 라고 번역을 해야 정확해요. 먹을 수 없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먹는 주의 만찬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을 행하기는 행했는데 주의 만찬을 행하는 중에 뭐가 있었다? 분쟁이 있었다. 어떤 분쟁일까요? 21절을 보실까요? 그렇게 분쟁이 있어서 뭐 할 수 없다, 바울이? 칭찬할 수 없다. 자, 바울이 칭찬할 수 없었던 주의 만찬 중에 분쟁, 뭘까요? 21절. 이유 문단이니까 칭찬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니까 살펴보십시다. 이는 먹을 때 누가 너희들이 먹을 때 각각 너희들 각각이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취했어요. 떡과 잔을 준비해서 먹고 마시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취하고 여기 좀 이상해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교회에서 전체로 준비를 했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가지고 왔나요? 주의 만찬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가져온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자기 것을 함께 펼쳐놓고 먹었던 것 같아요. 거의 식사에 대응할 만큼. 그러니까 초기 교회의 성만찬의 형태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각각 자기가 먹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배당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대요.
왜요? 못 먹고 못 마셨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못 먹고 못 마셨을까요? 늦게 온 사람들. 자기 것을 가지고 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픈 사람들. 늦게 올 수밖에 없겠죠? 멀쩡한 사람이야 예배당까지 오는데 한 시간이면 오지만 아픈 사람은 장애가 있거나 그래서 아픈 사람은 부지런히 서둘렀지만 5분, 10분 늦을 수 있겠죠. 요즘처럼 시계라도 있으면 좋은데 시계도 없는 경우에 또 어떤 사람 늦게 와요? 남의 집 종으로 있어서 주인이 주말에 늦게까지 많은 일을 시키면 종이니까 그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그 일을 밤늦도록 새벽까지 다 해놓고 예배당에 예배드리려고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드리려고 왔더니 어떻게 해요? 늦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초기에 그랬죠. 부부간에 남편이 믿고 아내가 안 믿는 아내가 믿고 남편이 안 믿는 경우 남편이 주말 밤 늦은 시간까지 일하잖아요. 남편이 하니까 아내도 안 할 수 없죠. 그렇게 아내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뭐해요? 식구들 밥 챙겨서 대접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피곤해서 주일날 아침에 좀 늦잠 잘 수 있죠. 거기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기라도 했다면 이건 뭐 늦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늦으니까 동당동당 하다가 내가 먹을 만찬도 못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장할 수밖에 없죠. 배고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넉넉해서 일찌감치 와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많이 먹고 많이 취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부자들이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 종을 부리는 사람들이죠, 주로. 이런 사람들은 아침 일찍 서둘러서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어떤 성도들은 시장에서 교회 가면 오늘 만찬하는 날이라 주의 만찬을 나누는 날이라 줄였던 배를 좀 채울 수 있으려니 하고 허겁지겁 왔는데 다 먹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사회적 신분이 낮은 성도들은 불만이 있고 넉넉하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아주 편안하고 우는 사람과 웃는 사람이 한 교회 안에 존재했던 거죠. 그렇게 생겨난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서 분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 그럴 수 있습니까? 너희들이 좀 빨리 오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이런 분쟁을 바울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만찬을 거행하면서 그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이처럼 경제적 격차와 또는 사회적 신분 차이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차별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별은 공동체에 전혀 유익하지 못했으며 뭐하기만 할 뿐이다? 해롭기만 할 뿐인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예배드린다고 모인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배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에게 칭찬 듣는 모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를 오늘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보십시다. 혹시 성도 간 경제적 격차로 인하여 성도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용산 참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용산 참사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죠? 철거민들. 거기 재개발 때문에 철거를 당해야 하는 세입자들. 컨테이너 박스 위에 올라가서 항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건물주들. 건물주들은 재개발되면 보상에 나오니까 좋아요. 철거민들은 있는 전세금조차 그거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는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좀 두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철거를 당하는 사람과 건물주가 같이 있어요. 철거로 인하여서 사고가 생겼고 사망사고가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갈등이 생겨요. 건물주 성도님 눈치를 봐야 될까요? 철거민 가족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자기 생명줄이 어디 달렸어요? 헌금 많이 하는 건물주 손에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철거민촌에 상을 당했는데 그 집에는 누구를 보내고? 부목사를 보내서 장례를 집례하게 하고 자기가 안 가요. 건물주 가정에 상을 당했는데 거기는 담임 목사가 가요. 은연 중에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뭐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살아갈 국리를 생각하니까 어느 편에 서야 된다면 그쪽 편에 서는 거예요. 유리한 편에 서는 거죠. 자기는 유리했을지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는 뭐 하다고요? 17절. 유익이 못 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런 장면을 지켜본 깨어있는 성도들은 결국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죠. 저절로 가나안 성도가 된 거예요. 안 나가. 그런 예배당에, 그런 교회 안 나가가 된 거예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가나안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돌아보면 크게 두 신분으로 나뉘어요. 양인과 노비로. 양인은 사농공상이죠. 대부분은 사농공상, 양인이에요. 다음에 노비는 천민들이죠. 양반이나 중인, 상민 또는 상민, 이 사람들은 양인에 속하고 천민, 노비나 백정, 악공 등은 천민이라. 교회 안에서 이 천민들이 상당히 차별을 받았죠. 머슴. 우리나라는 일찍이 이런 데 차별이 없었던 교회가 있어요. 김제에 있는 교회. 노비가 먼저 장로님이 되고 지주가 장로님이 안 됐어요. 장로님이 안 된 지주가 먼저 장로님 된 자기 집 노비를 신학 교육을 시켜서 목사님을 만들고 세웠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직 나라들마다 이런 신분 차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인도만 해도 4대 계급이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마지막에 불가촉 천민. 접촉 자체를 거부당하는 천민. 그래요. 교회 안에 이런 사회적 신분 차이가 은연중에 자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경제적 차별로도 있지만, 차이로도 있지만 직장의 직급이 다른 사람이 한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드릴 때, 그죠? 부장님이 앞자리에 딱 앉아 계시고 평사원이 저 뒤에 있으면 은연중에 직급이 사람을 차별하게 하는 거죠. 회사에서 늘 윗사람으로 대접하던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교회 와서도 높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급이 은연중에 서열화되어 있어요. 그죠? 과장님 인격이 다르고 평사원 인격이 다른가요? 똑같은데,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서열화되어 있어서 그 서열화된 것이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요.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하죠.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차별은 없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때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차별하는 것 같아요? 이효진 집사님 차별 제가 하던가요? 모르겠어요. 제게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집사님, 안 대접해 주시는 집사님 차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교회 내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한 권면, 바울이 제안한 권면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만찬을 주의 만찬이 되게 하라. 20절 말씀에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번역을 해서 이 뜻이 분명하지 않아요. 다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함께 모이기는 했지만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주의 만찬 되게 하면 되죠. 교회 안에 주의 만찬을 함께 먹으면서 주의 만찬을 주의 만찬 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났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 안에 차별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교회들. 분명히 주의 만찬을 할 때 떡과 잔을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나눌 거예요. 그 주의 만찬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다면 그건 주의 만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 뿐이라는 거죠. 그 정신이나 의미는 전혀 거기에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먹는 주의 만찬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주의 만찬 되게 하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칭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의 만찬은 뭐죠? 23절부터 바울이 21절부터 쭉 주의 만찬이 뭔지를 소개해 줍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해 주었던 것 다시 짚어줄게 하고 주의 만찬을 소개해 줍니다. 주의 만찬은 어떤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이 24절과 25절에서 주의 만찬이 가지고 있는 정의, 개념을 소개해 줍니다. 떡과 잔의 의미. 자, 이렇게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의 의의는 26절에서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 해라? 뭐 하는 것이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을 먹고 마시며 우리는 무엇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 이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셔서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살을 찢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 전파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의 만찬은 뭐 하는 것이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사람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 자기를 살피는 게 뭐죠? 자기를 살피는 게 자신의 죄인됨.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나의 죄됨을 그 성찬식 앞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기를 살피는 거라고. 내가 양반인데 내가 노비인데 그걸 살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데 비록 사회적 신분은 양반일지라도 내가 죄인인데
비록 사회적 신분이 노베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라는 것을 살펴보는 거죠. 성만찬을 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는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야. 죽음으로서 나를 구원하셔야만 했던 죄인이야 라는 것을 살펴보는 거죠. 내가 양반이어도 내가 노비였어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구원하실 수 있어서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자, 이것을 인정했다면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33절 기다려라. 누가 올 때까지?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약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얘기는 단순히 시간만 기다리라는 얘기일까요? 그들을 마음으로 품으라는 얘기죠. 그들도 나와 같은 죄인이며 그들도 주님이 사랑하여 죽어주신 분이야. 기다리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기다리라. 목적격이 서로. 서로를 기다려라. 일찍 온 사람도 늦게 온 사람 기다리고 늦게 온 사람도 일찍 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배가 고파서 먼저 먹어야 되면 집에서 먹고 와라는 거예요. 일찍 많이 가지고 올 정도 형편이 된다면 집에서 배고프면 먹고 배는 채워놓고 와서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34절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판단받지 않는 모임이 되게 해라.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라. 제가 다시 번역할게요. 판단받지 않는 모임이 되게 하라. 만약 그렇게 먼저 와서 먹고 취해버리면,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 먹을 것이 없게 되면 판단받는 모임이 된다. 판단받지 않는 모임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성만찬에서 행해지는 교회 내의 차별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안의 차별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고 그것을 설교해 주었습니다. 차별을 없애는 방법, 성만찬에서 일어난 차별이니까 성만찬에 대한 정의를 세워줌으로써 그 의의를 밝혀줌으로써 차별을 해소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주의 만찬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부유한 자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양반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노비를 위해서도 죽으셨으며 남자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여자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성인을 위하여서도 죽으셨으며 아이들을 위하여서도 죽으셨다.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을 위하여서도 죽으셨으며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서도 죽으셨다. 서로서로 차별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주님이 너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 서로서로 존중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일지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목회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교회 안에 문제점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그 문제점 때문에 교회가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통하여 드러난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극복하여 날마다 더욱 성숙한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서가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사랑받은 것 감사하기에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으로 살다가 성도들과 더불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서 한자리에 모여 같이 예배드리며 같이 은혜 나누며 같이 찬송하며 같이 기도하며 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또 그 은혜를 바라는 마음에 예배당에 모일 때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드린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셔서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간절히 소원했던 대로 먹을 것을 제대로 거두지 못한 지체들에게 이 물질이 사용되어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는 일에 사용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성도들이 소원한 대로 그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는 안 내려와. 자고 있어서. 그래도 처음 예배당 출석인데 기도하면 좋은데 다음 주에 하자. 뭐. 드디어 하나가 예배당에 출석을 했는데 아빠 엄마의 의지에 따라서 오늘은 예배 출석은 못했네요. 예배당까지 오기는 왔는데.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기도 안혜광 집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9월, 10월 호 매일 성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파악해 가려면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중에 묵상집 나오는 것들 중에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여서 선택을 해놓았으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간, 이번 주간까지 여름 휴가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준이도 휴가 왔다가 회사 기숙사까지 가려면 거의 10시간 가까이 걸려요. 워낙 외진데 있어서 서울까지 가서 서울에서 내려가서 거기서 또 버스 갈아타고 갈아타고 가서 너댓 번 갈아타야
들어가는 곳이라서 오후에 제가 데려다 주겠다 해도 아빠 힘들게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아침에 출발해서 올라갔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차가 두 번, 세 번 대중교통이 밤늦은 시간 한 대 있는 그걸 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갔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다 뵙고 싶었을 텐데도 막 그렇게 해서 출발했습니다.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석 집사님 같이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유 권사님 이제 치료도 다 마쳤습니다. 3개월마다 중간중간 검진이 있는데 안전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김보경 씨는 팔은 어때요? 이제 다 나았어요? 피아노는 어때요? 지난주 중에 고향 한해 선배 장로님 경주에 계시는데 모셔서 손을 봤는데 아직 피아노 바꾸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정성을 다해서 오전 10시에 오셔서 오후 4시 반까지 얘기하느라고 올해 워낙 한 5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 아버지 되신 분도 이제 교회 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라 부모님들 얘기부터 시작해서 교제하느라고 오전 시간 다 보내고 잘 봐주셨는데 뭐 분실된 부속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6개월 후에 이제 한번 이렇게 손 봐놓으면 크게 손 봐놓으면 자주 조율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 부족한 없는 부품들은 챙겨서 봐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맑고 청아해졌다 그러나요? 네. 울림통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피아노를 잘 모르니까 버릴 뻔했잖아요. 네. 예,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주께서 나를 주께서 너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며 나와 너를 차별하기보다는 나와 너가 우리가 되었음을 기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다려주며 서로 참아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